탑10 지오지아 브랜드 보유한 신성통상 이 회사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만 77%가 넘는 회사입니다. 상장 49년 만에 자발적 상장 폐지 택했는데 소액 주주 반발 거셉니다. 이 회사 곳간에 현금이 3천억 넘게 있습니다. 그러나 배당이 10년 만에 이루어질 정도로 소액 주주에 위한 환원엔 인색했다는 게 중론입니다. 여하튼 금융당국이 기업가치 재고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에 돌연 상장 폐지 카드 꺼냈습니다. 주가 끌어올리라는 금융당국 압박, 슬쩍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 나옵니다. 상장 폐지되면 이것저것 신경 안 써도 되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상장 폐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주식 사드리겠다는 매수 가격이 소액주주 눈높이보다 터무니없이 낮습니다. 소액주주들 상폐 저지선인 5% 확보하겠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하죠. 결과가 궁금합니다.